이 강력한 대포 송풍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에게 한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장 가볍게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파워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송풍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국내 ES산업의 LB454라는 충전 대포 송풍기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중에 정말 많은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의 대포 송풍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8V 전압을 가진 제품을 시작을 해서 80V까지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을 좀 가볍게 쓰려고 하자니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다고 바람의 세기가 센 그리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제품을 사자니 금액도 비싸지고 무게도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오늘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고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전격 전압이 54V고요 최대 전압은 60V로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출시를 했고요, 배터리도 지금 54V의 6.0A의 고출력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금액은 20만원 중반선 정도밖에 가있지가 않습니다. 본체 무게가 지금 2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나왔고요,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를 했고요, 최대 풍속은 200km/h, 최대 풍량은 471cfm, 그리고 회전 속도는 23000rpm을 가집니다. 지금 풍속이 200km/h가 넘는 대포 송풍기가 제품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200km/h라는 풍속을 가진 제품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바람의 세기가 센 스펙값이고요. 그리고 바람 세기의 경우 1단, 2단으로 2단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성품은 충전 송풍기 본체 하나, 그리고 배터리 가방, 그리고 54V의 6.0A의 배터리, 어깨끈, 그리고 충전기, 배터리와 본체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한글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지금 대포 송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들어있는 케이블을 하나는 배터리를 끼우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커넥터는 송풍기 뒤쪽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되지만 배터리 가방에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등에 가방처럼 메고 송풍기 무게만 들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대포 송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했는 부분이, 보통 이렇게 대포 송풍기가 바람의 풍량과 풍속이 세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용량이 6.0, 8.0, 12A 이런 걸 끼우게 될 경우 굉장히 손이 무겁게 됩니다. 연속으로 3분, 5분만 들고서 이렇게 하더라도 손목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 제품의 경우 지금 대포 송풍기 본체만 들고 사용을 하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나왔는 거고요. 자, 지금 그냥 전원을 누르면 이게 지금 1단의 풍속입니다. 생각보다 풍속이 정말 센데, 자 이게 1단, 2단은 진짜 바람의 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들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 이 정도면은 물을 이 정도로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세기인 거고요. 제가 이어서 바로 낙엽도 한번 불어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여기에 지금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껏 제가 많은 대포 송풍기들을 사용해 봤을 때 이쪽에 배터리가 장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손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게 되면은 손에 무리가 많이 왔었는데 정말 가볍습니다. 네. 이 본체만 들고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요. 자, 마지막으로 1단과 2단의 차이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단이 약한 게 아닙니다. 1단. 자, 1단만 하더라도 웬만한 작업은 다 되고요. 이 지금 1단의 풍속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배터리 하나로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나 됩니다. 1시간이나. 자, 그 다음에 2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 25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2단. 자, 이렇게 2단은 장난이 없는 세기입니다. 네. 일부러 지금 저희가 공사장 근처에 와서 이렇게 먼지를 내도 괜찮은 환경을 찾아와서 작업을 했고요. 하여튼 지금 ESE 54V 충전 대포 송풍기 자체의 스펙과 바람의 양, 바람의 세기가 이런 느낌이다라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장시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잔여량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아, 한 칸 따랐네, 한 칸. 나갈 때 완충을 해서 나갔는데 지금 밖에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잔여량이 하나밖에 딸지 않았습니다. 지금 2단이라는 강한 파워로 연속으로 2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사용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지금 많은 작업을 했는 시간 자체가 1분이 되질 않습니다.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긴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정말 다양한 대포 송풍기들을 가지고 강한 바람으로 했었을 때 연속 사용 시간을 체크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20분을 넘을 수 있는 기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54V의 전압으로 연속으로 25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사용 시간이 길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단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웬만큼 작업은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18V 한 손으로 사용하는 대포 송풍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센 느낌의 파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54V, 60V라는 이런 높은 전압을 가진 충전 대포 송풍기를 6.0A라는 고출력 배터리를 포함시켜서 충전기랑 세트로 구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만원 중반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만원 중반에 이렇게 세트로 사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대포 송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적으로도 정말 메리트가 있게 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ES산업이 이 대포 송풍기뿐만 아니라 한번 보시면 충전 예초기, 충전 예초기에 장착할 수 있는 고지톱 트리머, 그리고 충전 트리머 전전기, 충전 체인톱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대포 송풍기 몸체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이 배터리는 전부 다 호환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몸체만 구매하게 될 경우 에는 10만원 초반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ES산업의 54V 제품군, 예초기, 뭐 체인톱, 트리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베어2를 무조건 하나쯤 사놓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포 송풍기들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좀 파워가 세고 바람의 세기가 세게 나가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조금 더 진
지나면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눈도 치워야 할 텐데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나 평소에 좀 괜찮은 바람의 세기가 센 대포 송풍기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금 국내 ES 산업에서 이 54V 배터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또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